뭐가 문제냐면 출전하는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부담 느껴야 돼. 뭐 X끼리 다 있어? 욕을 먹는 거야, 욕을. 진심이어야 되는 그런 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아유, 새신랑님 오셨네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 나시고 행복하신가 봐요. 오빠 그럼 뭔가 젊어진 것 같아요. 그쵸? 왜? 아, 뭔가 약간 영해졌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원래 제가 말 걸면 그냥 다 씹었거든요. 아, 그래요? 통화를 하면은 네. 그 다음 날 입원을 해야 돼서 피하죠, 피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세 영 무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절 피해요. 와. 얘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쿠찌 스튜디오라고 들으신 내용 조금 있으실까요? 쿠찌 스튜디오요? 네. 쿠찌? 굿찌 아니고 쿠찌요? 네. 웃기려는 거 아니시고? 다른 회사랑 무장 깨기를 해서 내부의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뺏어와서 그냥 무료로 뿌리는 저희의 이름은 뿌려야 산다인데 뭉쳐야 산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뭉쳐야 찬다? 산다? 뭉쳐야 찬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합쳤는데 다 혼자 산다라고. 뭐, 나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뿌리면 좋지. 첫회 저희 볼링이거든요. 그런 거 중에도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해설을, 물론 이제 룰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연예인들 중에서 게임 방송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나라고 저는 뭐 자타가 고민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뭐든지 그 저한테 그런 입금이요. 예, 입금을 되면 저는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데 할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 오빠 잔악계가 뭔지 알아요? 잔악계가 뭔지 알아요? 잔악계? 네. 설마 모르실 거예요. 모른다. 잔악계나 꽤만 뿌리는 사람 아니야? 아, 진짜 찐해요? 진짜 모르시나? 진짜 모른다. 잔악괴. 잔악괴? 자본주의가 나는 괴물. 아, 그래? 아이씨. 야, 그렇게 시간이 없냐?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입니다라고 하지. 요즘 스타일로 말해요. 요즘 스타일. 아, 진짜. 아무래도 근데 나는 대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선수들이 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생각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출전하는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부담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유저들은 보고 뭐 저런 X가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욕을. 진심이어야 되는 그런